이번 시간은 페이지 459페이지 가스 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가스 설비는 뭐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페이지 460페이지 보통 하단에 보시면 고압, 중압, 저압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압력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압, 중압, 저압 개념을 정확히 구분 좀해 두시고, 중압을 기준으로 봐 두시면 됩니다. 중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우리가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를 우리가 중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만까지가 중압이기 때문에 자,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고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고압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압 개념은 0.1 메가 이상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0.1 메가파스칼 미만을 우리가 저압이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액화가스 나오죠?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나 섭씨 35도씨에서 압력이 0.2입니다. 0.2 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것을 액화가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액화가스는 사실 고압 개념이에요. 압력으로 따질 때는 보통 고압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보호시설 개념 나오죠. 보호시설은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1종이 너무 많죠? 암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2종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2종 보호시설에 보시면, 자,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자, 1호, 1의 1호 및 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그래서 건축법령상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은 기본 단독주택이겠죠? 단독주택이 있고, 뭐, 공간이 있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뭐, 다중주택은 여러분들 저런 것이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하나 이제 다른 하숙집 이런 게 있죠. 다중주택으로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죠.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것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범주가 이렇게 되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463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나죠. 뭐 도시가스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천연가스 가지고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페이지 464페이지 보시면 가스 연료의 특성 개념이 나오죠. 가스 연료의 특성에서 연소시 진화 매연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무공해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색무취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에는 냄새 나는 물질을 첨가하는 거죠. 냄새 나는 이 물질을 갖다가 첨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향유를 넣어주는 거죠. 향유. 메카탄 종류의 향유를 넣어줘서 냄새가 나도록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들은. 그리고 자 도시가스의 공급 부분은 구입 때 한번 출제돼서 참고는 원료, 제조에서 압송, 저장, 압력, 조정, 이전 이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하면 종합 문제 지문 정도는 혹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하고 LNG가 나오죠. 자 LPG, 액화, 석유가스죠. LNG 그래서 LNG는 액화 천연가스고요. 그래서 이제 LPG하고 LNG는 뭐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인 LPG하고 액화 천연가스인 LNG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은 주성분이 LPG는 프로판하고 부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이것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가정에 회색통 가져온 것이 프로판이죠. 뭐 부탄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자 우리가 이제 공급되는 게 부탄이죠. 그리고 개념되고 그런데 얘는 메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메탄. 그렇다 보니까 이 탄소 개수가 많으면 무거워지죠. 그러면 프로판이 탄소 3개 수소 8개죠. 그리고 부탄은 C4H10이죠. 그리고 메탄은 CH4잖아요. 그러면 보통 탄소 개수가 증가되면 무거워진다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얘가 공기보다 무겁고 그 반면에 얘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가벼운 것이 LNG가 되죠. 가볍습니다. 가볍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이 그래서 이제 LPG는 자 누설시 바닥에 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 경보기 또는 뭐 감지기라고도 표현하죠. 가스 경보기가 이것은 바닥에서 30cm 이내에 바닥에 30cm 이내에 설치를 합니다. 30cm 이내에 우리가 설치가 되고요. 이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가스 경보기가 천정적이죠. 네. 자, 그래서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고 그다음에 LPG하고 LNG하고 비교했을 때 뭐 몇 가지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LPG하고 LNG는 얘는 LPG는 생성가스엔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얘는 중독성 위험이 있고요. 그 반면에 얘는 중독성 위험이 없습니다. 중독성 위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거죠. 얘가 청정가스, LNG가 청정가스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PG의 경우는 이거는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얘는 작은 용기 저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얘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 LNG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LPG는 바로 뭐다 슈퍼에서 막 팔죠. 마트에서 네 개들이 한 묶음으로 막 팔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용기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사용량은 LPG의 경우 사용량은 자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몇 킬로짜리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얘는 사용량이 입방메다 퍼 아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스 이제 기입할 때 그 검은 글씨가 몇 입방메다 쓰느냐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둘 중에 발열량은 탄소 개수가 많으면 발열량이 크죠. 그래서 얘가 발열량은 높아요.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발열량이 적습니다. 두 가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자 LPG의 경우는 그러면 탄소 개수하고 이제 산소 결합되니까 공기 소비량이 얘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기 소비량이
산소 소비량이죠. 그래서 얘가 둘이 비교했을 때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466페이지 보시면 가스 배관 쪽 보도록 합니다. 가스 배관. 가스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 개념에서 보시면, 자, 입산관은, 자, 수직관을 입산관이라고 표현하죠. 하기하고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가스하고 하기의 이격근인 기본 2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기본 2m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거기 입산관에 이제 밸브가, 이제 수직관에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1.6에서 2m.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나 같이 갑니다. 1.6에서 2m 높이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일정 이상 매립 깊이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6m 이상 매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공동주택은 최소 기준이 0.6m 해주면 돼. 공동주택 부지에서는. 그런데 폭 8m 이상의 도로. 자, 폭 8m 이상의 도로가 된다는 것은 큰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쉽게 바로 이거죠. 하중이 많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1.2m 이상 매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부지라든지 공동 저기입니다. 폭 8m 이상의 도로가 됐을 때는 1.2m 이상 매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뭐 466페이지 자, 핵심 정리에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 이번에 배관 이연부는 용접 이연매 제외하고 전기 계량기나 전기 제품하고 일정 적절 거리 유지하는데 그 거리는 밑에 보시면 배관 이연매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것이 전기 계량기나 그래서 이제 용접 이연매는 이격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이연매. 자, 이연매에서 가스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기구하고 일정 이상 이격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하실 것이 6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거하고 30cm는 좀 정리하시면 돼요. 정확히. 자, 이격거리가 60하고 30cm만이라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60cm 이격시켜야 될 것이 뭐 전기, 계량기, 계량기가 미터기죠. 그리고 전기 개폐기, 그래서 개가 들어갑니다. 개, 육개작이라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30cm 이격시가 되는 것은 전기 접속기, 접속기는 콘센트를 의미합니다. 전기 접속기는 콘센트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멸기, 이런 것은 30cm입니다. 자, 두 가지는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4번에 보시면, 자, 저걸, 그래서 이제 보통 3번에서 배관은 실내 노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노출을 해주고 3번에. 그런데, 자, 노출이 기본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 거기 463페이지 해놨죠? 자, 4번에 보면 배관을 실내 벽이나 바닥 천장에 매립 또는 은폐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따르라는 겁니다. 기본 원칙은 자 이겁니다. 실내 노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출이. 자, 보통 노출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가스의 누설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출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관이 이제 만약에 매립이나 은폐할 경우는 자 배관 못박음 등의 외부 충격에 의해서 우려가 있는 안전한 장소 쉽게 막 벽 속에 매립했는데 못을 박으면 배관을 뚫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번에 배관 및 배관 연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도시가스의 압력이나 사용 온도,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 화학 성분을 갖는 걸 우리가 해주라는 거죠. 아래 조건을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립이 아니지만 예조 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배관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데, 자, 보통, 배관을 고정시키는 이제 지지하는 것은 강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칭 지름, 자, 그래서 지름, 자, 파이, 지름은 파이라고 쓰면 되죠. 파이 13 미만일 때는, 미리 미만일 때는 1m마다 지지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파이 13 이상에서 파이 33 미만일 때는 2m만큼 지지가 되라 이거고, 그다음에 파이 33 이상, 지름이 33 이상이 되면 3m만큼 배관을 지지시켜 주라 이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관 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따라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책 가시고, 자, 그 외부의 사용 가스 명을 꼭 적으세요. 어떤 가스를 사용하는지, 사용 가스 명하고 최고 사용 압력이 얼마인가 적혀 있으면 최고 사용 압력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흐름 방향, 이세 가지는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사용 가스명,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 그리고 흐름 방향, 이세 가지를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에 매설할 경우는 흐름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상 배관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을 하자는 거죠. 부식 도장 후에 표면 색상을 항색. 그래서 보통 지상 개념하고 배관이 치아하고 차이가 있죠. 지상은 원칙은 항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항색으로 표시하면 되고, 예외는 항색 띠가 됩니다. 3cm 항색 띠로 두 줄로 표시하면 예외죠. 항색 띠로 해도 되고, 항색 띠. 그냥 폭 3cm든 항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하면 보통 색을 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아의 경우는 압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 지압의 경우는 항색으로 하면 됩니다. 지압. 그래서 지압은 압력에 따라서 지압일 때는 항색으로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중압 이상, 중고압일 때입니다. 중고압일 때는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자, 배관은 건축물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배관이 만약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최대한 문제가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초 밑에는 설치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사고 예방 설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해 줄 거, 특정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식품 적격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식당이죠. 그래서 가스 사용 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해 경우,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하고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갖다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준은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하면 한 30평 되죠. 30평 정도 되는 식당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하고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만 예외 규정은 그 밑에 해놨죠.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거기 가스 누출 차단
왜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가스 누출 자동차는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그 기역, 니은, 디귿에 해놨습니다. 이 경우가 예외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다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하에 매설할 경우, 자, 강간은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강간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매설할 때는 주의하라는 거죠. 부식 방지라는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9번에 기술 기준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기술 기준. 그래서 이제 보통 가스 사용자는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비의 작동 성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 조치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검사 개념이, 그래서 2번은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가스 사용 시설에 설치하는 압력 조정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조정기는 1년에, 자, 1회 이상 우리가 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자,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하고 스테인은 3년에 1회 이상 해 주시면 되죠. 그 이유는 4년에 1회 이상 하면 돼요. 그래서 압력 조정기는 정확히 암기해 놓으십시오. 압력 조정기는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필터나 스테이너는 3년까지는 1회 이상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는 4년에 1회 이상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에 압력 조정기는 1년에 1회 이상 기준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 10번에 건물에서 가스는 기본 원칙은 노출 배관이 원칙이라 했죠.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가스 계량기 쪽 봅니다. 가스 계량기가 미터기죠. 가스 계량기가 가스 미터기를 의미합니다. 가스 미터기. 가스 계량기가 가스 미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위치 보시면 먼저 가스 계량기는 하기하고 이격시켜야 됩니다. 하기하고 이격거리는, 자, 우리가 2m 이상 이격시켜. 자, 그래서 가스는 잘 모르면 기본 2m가 돼요. 기본 2m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가스하고 이격거리는 하기하고는 무조건 2m. 그리고 설치 높이. 설치 높이는 보통 1.6에서 2m 해 주시면 됩니다. 1.6에서 2m. 보통 높이 설치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나오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에서 2m 이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계량기를 보면 이렇게 많이 자기 눈높이 정도 이상의 보통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 해가지고 나오죠. 설치 장소. 거기 보면 뭐 환기 양호하고 뭐 직사광선에 빗물 받을 우려가 없을 거뭐 등등 나오죠.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들 보통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설치 금지 장소는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설치 금지 장소는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인 이런 데 있죠. 거실이나 주방 이런 데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설치 장소가, 저 아파트의 경우는 저 발코니 쪽이죠. 여러분들용으로 베란다 뒤쪽인데 거기 보통 설치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거실이나 뭐 안방 같은 데 설치 안 하죠.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안전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기준. 그러면 60 하기하고는 2m 이격이죠. 가스 계량기. 그래서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적인 측면. 이격거리는 우리가 2m 이상 이격시키는 경우가 하기였죠. 하기하고는 2m 이상 이격시키고, 그다음에 6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전기 계량기하고 전기 개폐기였죠. 개폐기가 60cm였고, 그다음에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전기 접속기.
그리고 전기 전멸기가 되죠. 전멸기. 그리고 꿀뚜 개념. 이것이 30cm 이격시켜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이 15가 되죠. 그래서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격거리는 정확히 좀 구분을 해 두십시오. 거의 뭐 종합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계량기는 자 구조상 분류해서 실측식과 축측식이 있는데 자 이 종류를 갖다가 가스 계량기 종류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축측식 가지고 시험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나온 것은 나온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실측식이죠. 근식계량기를 좀 기억을 하죠. 근식과 습식이 있는데 근식계량기가 보통 막식하고 회전식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사용량이 적은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단독주택 이런 데의 계량기는 근식계량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업용이나 이렇게 많이 쓰는 데 있죠. 이런 데는 회전식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70페이지에 보면 가스 용기의 설치에 대해서 자, 이 가스 용기라는 것은 자, 저걸 의미합니다. 가스 용기는 봄베, 프로판 가스통 생각하면 회색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판 가스통 LP 가스의 그 용기를 갖다가 보통 옥에다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그 하기하고 이격거리 2m 개념이 됩니다. 무조건 2m라고 저 하기가 나오면 2m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40도씨 이하에 보관해야 되고 그늘진 곳이 좋겠죠. 통풍 잘 되고 이런 데 좋습니다. 그리고 부식 방지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정성에 조금 떨어진 것이 자 보통 옥상에 놔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다 판자나 슬레이트 해놓고 뭐 벽돌이나 돌로 이렇게 얹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안 터져서 다행입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가스 누설 경보기 개념은 뭐 저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저거였죠. 자, 천정, LPG는. 반드시 플러그에서 전원을
가스 누슬 경보기는, 가스기는, 일반적 이 개념 정도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통,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바닥에서 30cm 위치 정도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내에. 그런데,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30cm 이내 정도에 우리가 설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가스 설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잠시 휴식하고 475페이지 소방 설비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